잠깐만요. 가장 큰 애기가 몇 살입니까? 아, 큰 애기는 네. 가복하셔서 좋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궁용이고요. 7기 행복한 아버지 학교 이제 시작을 했고, 사는 곳은 간석동이고, 바로 뒤에 삽니다. 그리고,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딸 둘이 있고요. 딸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8살과, 그리고 이제 돌 지난 딸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식구가 살고 있고요. 네. 행복한 아버지가 되도록 열심히 교육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7기 행복한 아버지 학교 교수원 서승식이라고 합니다. 집은 간석동 가정역 앞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있고요. 사랑하는 아이와 아들 5살짜리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으로 한 것은 아내의 교육 때문에 그렇고요. 아버지로서 좀 제가 좀 변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변해된 모습을 한번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기 오늘 새로 입수한 김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 딸 각각 한 명씩 두개고 사랑하는 저의 아내와 올해 많이 여기에 추천을 받아서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형제님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부평에 거주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버지 학교 7기 입소한 이건희입니다. 동성산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 사랑하는 아내 박주현 집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재원, 이렇게 세 식구가 자라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아빠, 그리고 더 좋은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청산 입니다. 저 5기 때 제가 저 아버지 학교를 나왔는데 5기 교육을 받고 난 더 이상 최고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아내가 나가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좋은 아버지가 안 되었던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왔습니다. 이제는 포스터에 있는 내용과 조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5조인데 5조의 본뜻이 검은새라고 생각해서 이게 저걸 그렸습니다. 저 공작, 까만 공작새를 그리고 공작새가 꼬리를 펼친 그 가운데 우리 조원들의 그 소망과 그게 다 담겨 있습니다. 뜻이 담겨 있고 여기 이제 나는 박청산으로서 나를 뜻하는 건 여기 산을 그려놨습니다. 맑은 산, 푸른 산을 그려놨어.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림 속에 우리 조원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조 이름을 다시 한번 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젊은 5조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이제 이 5조라고 젊음이라고 하는 행복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므로 해서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젊은 것 같아가지고 젊은 자를 넣어서 우리 5조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5조에 대한 그 구호를 조금 이따가 외쳐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젊은 5조가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준비! 5조! 구호 시작! 젊은 나라! 젊은 행복! 젊은 5조! 야! 예, 감사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젊어지는 5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사조 준비되셨죠? 예. 보이죠? 보여지면 되죠?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조 도장을 맡고 있는 유승걸 형제입니다. 제 가족은 네, 제 아내와 딸 셋 그리고 같이 살고 있고 내 사랑 아내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는 본교에서 사역자로서 있고 또 저는 직장생활 또 제 딸도